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정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바울의 감사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사한 제목이 참 많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그의 감사 제목 가운데 아주 굵직한 감사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감사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의 첫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괴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죄인일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 괴수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덕분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 선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많고 많은 선물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선물, 그 은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봤더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이겁니다. 믿부다. 믿부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받아들일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 괴수도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인 괴수인 나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나에게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죄인 괴수였던 사도 바울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귀한 직분 받은 것을 그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감사 제목이에요.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이 직분은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 고백 속에는 참으로 이 직분을 너무나도 감사한다는 이 직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 직분을 받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직분을 안 받으려고 도망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연말이 되어지면은 이 직분 내어놓으려고 자꾸만 목회자에게 좀 찾아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을 여러분 이름만 걸치고 있을 뿐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전혀 살아들이지 못하고 그 직분을 기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을 계급장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훈장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이런 훈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명예로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직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갖다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도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한 소중함에 눈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들려주신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건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한테 가치 있는 것을 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돼지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걸 소중한 줄로 알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줄로 알고 그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 받은 사실, 우린 정말 소중함을 깨닫고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자연스럽게 나온 게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중한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면 저를 위해 쌓아두실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 받은 거 감사했고 직분 받은 거 감사하고 기타 사도 바울의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의 감사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하면 첫 번째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유의 감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유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주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환경 때문에 감사 제목을 찾고 사람 때문에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은 감사 제목이 있을 리가 없어요. 뭘 감사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길로 영적인 부분에서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은요. 요즘 같은 시기에도 얼마든지 감사 제목은 발견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감사했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건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에 감사지요. 직분받은 것 감사하는 것 영적인 이유에 감사해요. 그리고 기타 그의 서신서에서 발견되는 그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매추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 주석가예요. 성경 주석가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이 성경 한절 한절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그것에 대해서 책을 쓰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 오래된 성경 주석가 가운데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매추헨리인데 매추헨리가 그의 일기장에 남긴 감사의 제목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매추헨리는 퇴근길에 자기 집 가까이 있는 그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자기 집이에요. 퇴근길이니까 이제 날씨가 어둑어둑해졌겠지요.
자, 어두운 밤길을 갔다 그가 걸어오는데 집 가까이 왔을 때 폭한 소리와 함께 그는 쓰러졌어요. 폭식이라고 하지요. 뒤에서 강도가 몽둥이를 가지고 그를 갖다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머니를 더듬어서 지갑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는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는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어서 후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내용입니다. 그의 감사 제목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 사고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오가는 가운데 그동안 사고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비록 지갑은 털렸지만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제 목숨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감사 제목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강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의 감사 제목은 어떤 감사 제목입니까? 영적인 제목의 감사 제목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으로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았더니 폭치기를 당하여 쓰러져서 엉금엉금 기어온 그날 밤에도 감사할 제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목을 발견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감사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그의 감사는 좋은 환경 속에 생겨난 감사가 아니라 극한 어려움 속에도 흘러나왔던 감사라는 겁니다. 그가 감사를 그의 서신서 곳곳마다 지금 표현해 놓았는데요. 그의 그 감사하는 상황 속에 어떨 때는 감옥 속에서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으며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여러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곳곳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좋은 여건 속에서 아주 풍성한 환경 속에서 그래 나온 감사가 아닌 거예요. 대다수의 경우 굉장히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기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참 지혜로운 인생,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기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했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대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는데 그 초점이 되는 것은 주의 은혜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새벽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이야, 주께서 내게 내 잔이 넘치는 복을 주셨구나, 주께서 잔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뜨거운 눈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주의 백성 모두에게 주님은 아주 작은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는 넘치도록 받고 복은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게 구분될 뿐이지 은혜 받지 못한 인생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은혜 충만히 받았으니 감사도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바울이 이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가 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는 그는 과거의 부끄러운 죄, 과거의 그 허물 많던 모습, 세월이 흘러가도 이거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 때문에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다만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40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거는 까먹고 잊어버려요. 착각해요. 내 공로가 생각이 나고 그동안 오랫동안 쌓았던 내 신앙의 경력이 자랑이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을 비판하긴 잘하고 남에 대해서는 평가는 잘하는데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깜빡 놓쳐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위험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신자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 괴수였던 과거에 부끄러웠던 허물진 그 죄악의 모습을 그는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기억하고 있는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13절에 보았더니 그는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교회를 비방했어요.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믿는 자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어요. 폭행을 당한 거죠. 과거에 이런 자였어요. 종합해보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었다고 그는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가 기억하고 있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그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허물진 모습이고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이거 잊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모습,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 과거의 그 부끄러운 그 죄악과 대비해봤더니 이야, 이런 죄인 괴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의 죄가 기억이 나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냐고 항상 그에 대한 고백을 간직하고 있을 때 구원받은 감격을 우리는 놓치지 않냐고 간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늘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는 과거에 자기의 허물진 모습, 죄악된 모습을 기억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기억을 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쉽사리 잊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넘치고 풍성한 은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바울되었을까요? 어떻게 박해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하던 예수님 반대편에 있던 불쌍한 인생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었을까요? 그의 새 출발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고 한다면 그는 징벌받아 마땅하고 재앙을 받아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참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진짜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크신 긍휼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탈바꿈이 된 겁니다. 새 출발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변합니까?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기억만 변질될 뿐이지 사실 자체는 안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도 알았어요.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걸 알았지만 그건 내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늘 감사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입은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입은 은혜를 잊지 않냐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아요. 늘 은혜 받은 눈물이 그 눈에서 흘러내릴 수 있어요. 과거에 입은 은혜를 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고 맡은 직분을 참 귀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가지며 찬송하게 되지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래요.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땐 때로는 주님을 비방하기도 했고 교회를 욕하기도 했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박해하기도 했던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소중한 직분까지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만 은혜 받은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까지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 반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감격해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과거가 얼마나 허물많은 죄인이었던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직분받은 은혜에 감격해야 하면서 남은 세월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